김연아! 김연아! 막 하면 되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리 멘토 박세훈입니다. 저한테 많이 질문들을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는 거냐고. 그래서 오늘 열정이 뭔지 여러분 가슴속에도 열정이란 단어가 깊게 각인될 수 있도록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열정이란 단어 너무나 멋있는 단어입니다. 가슴이 쿵쾅거리는 단어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열정적으로만 산다면 못할 일이 없고 정말 못 이룰 것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만 살면 되는데 열정이라는 그 단어가 얼마나 깊이 있는지를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열정이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열정은 영어로 패션이라는 단어도 있죠. 근데 그거 말고도 좀 더 길게 써서는 인투지즘이 있어요. 인투지즘. 영어 발음 좀 그러나요? 인투지즘. 자, 라틴어에서 EN은 영어 in하고 똑같은 전치사예요. 뭐뭐 안에서. 스페인어로도 뭐뭐 안에서가 맞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띠즘은 THEOS에서 나와요. 띠오스는 고대 그리스어로 신이에요. 띠오스, 신. 그 띠오스가 띠오스 냉장고가 됐구나. 그게 아니고 띠오스는 신이에요. 여전히 냉장고가 아니라 신이란 뜻이에요. 띠오스. 예. 인 띠오스가 합쳐지면 신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신이 되어버리다. 자, 그럼 여러분 엄청난 뜻이라는 거 알겠죠? 인투지즘,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 안에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을게요. 우리나라에 대단한 사람 굉장히 많은데 저보다 젊은 사람으로 김연아 선수 예를 들어볼게요. 자, 김연아 선수 엄청나게 열정이 있죠. 어마어마한 열정으로 열심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엉덩방아 못 지워도 계속하고, 그죠? 계속 연습을 했죠. 그렇게 열정을 다 발휘해서 이제 10대 때부터 전 세계 최고가 되는데 이제 김연아가 무대에 딱 나오면 그 빙판에서 환상적인 연기를 펼치죠. 그 열정을 다한 김연아가 보여주는 게 뭘까요? 피겨스케이트의 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역대 최고의 피겨스케이트의 그 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되죠? 뭐 어떻게 해요? 막 기립하죠? 기립해서 막, 그죠? 김연아! 막 하면서, 그죠?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눈깔 어떻게 될까요? 눈물이 콸콸 쏟아지죠?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눈물이 콸콸 쏟아지면서 김연아! 막, 그죠? 신의 이름을 외치는 거. 이게 뭐 하는 거죠? 김연아한테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열정을 다 해서 신의 모습까지 끌어내는 그 김연아한테 우리가 완전히 최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런 부분을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은 그렇게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더 멋있게 잘 만드는 것이다. 그런 상태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분야별로 신의 모습을 꺼내는 정도의 경지에 도달한다면 정말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열정이란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단어라는 거 가슴에 꼭 부디 새기시고 무엇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신의 모습이 나올 정도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자, 열정적으로 삽시다. 우리 모두 열정적으로 살아가야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 주셔서 계속 더 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